거래가 발생되면은 그죠? 요 거래를 이제 분개를 해서 기입하는 장부가 분개장입니다. 그죠? 요 분개장을 보고 작성하는 장부를 우리는 총계정 원장. 이걸 줄여서 그냥 원장이라 하게 됩니다. 원장. 원장이라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원자서죠? 뭐 제일 먼저 작성되는 장부다. 뭐 이런 뜻입니다. 원장이고. 여기까지가 이제 과정이고, 그죠? 여기서 이제 요걸 집계표를 작성하죠. 그걸 시산표. 시산표라 하고, 요 이제 시산표를 보고 작성합니다. 그죠? 요렇게. 여기 이제 재무상태표. 하고, 손익계산서. 예. 이게 이제 시산표에는, 요 시산표에는 모든 계정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게 다 들어가죠. 그죠? 예. 그래서 요 이제 이 원장에는 원장을 보고 이제 그이 원장 잔액이 있죠. 그죠? 요 잔액들 갖다 여기다 전부 다 이렇게 다 기입합니다. 기입하면은 이 합계가 항상 같아지죠. 그죠? 요 합계와 요 합계가 똑같아집니다. 이렇게 같다. 그죠? 예, 항상 같아집니다. 이거 왜 같아진다 그랬죠? 그렇죠. 대차 평균의 원리. 하나하나가 같으니까 이게 아무리 많아도 같아집니다. 예. 뭐 하루에 여러 수백 건 생겨서 1년 동안에 여러 수천 건, 수만 건이 생겨도 이거는 같아집니다. 항상. 예. 그럼 시산표는 왜 작성하느냐? 이거는 재무제표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왜 작성하느냐? 바로 요거 확인하는 겁니다. 원장이 맞나 틀린나 알아보는 겁니다. 이거 작성하는 목적이 시산표 작성하는 목적은 이 총계정 원장 작성이, 그죠? 맞나? 틀렸나? 정부, 요걸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 이게 시산표입니다. 목적이. 그러면 이제 이게 정확하다, 그죠? 정확하면은 여기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은 1에 들어가죠. 여기에 자산, 여기에 부채, 자본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비용은 1이 들어오고 그죠? 수익은 1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요거 차액이 뭐죠? 이익. 요 기말 자본과 기초 자본의 차액이 이익이고 수익에서 비용 뺀게 이익이죠. 그 차액이 항상 같아집니다. 그죠? 그걸 우리는 뭐라 하죠? 당기 순이익. 여기에다가 세금을 곱하고 납부하는 세금이 뭐죠? 법인세. 그죠? 요 과정이. 그 이렇게 이제 세금 내고 나면 끝나잖아. 그죠? 다음에 또 거래 이렇게 계속 이게 반복되죠. 매년. 매일 하면은 매일, 매주, 매월, 매년. 우리는 기본 보고가 매년 1회, 그죠? 1회 이상이니까. 매일 하더라도 집계를 해야 됩니다. 1년치를 갖다 모아서, 그죠? 연말 정산해야 되죠. 그래서 매년 1회씩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순환되잖아요. 계속 반복. 이걸 순환과정이라 이랍니다. 순환과정. 매일 반복되니까 매년. 예. 그럼 여기 보세요. 이 시산표에서 맞나 틀린나 요 원장 작성이 맞나 틀린나 알아보는 것이 시산표인데 뭐를 가지고 확인하느냐 하면은 요걸 가지고 하니 요거 알겠죠? 전체.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확인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죠?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약에 좌변에 10원 적었고 대변에 10원 적을 갖다가 두번 적어버렸습니다. 두 번. 잘못했죠, 그죠? 오류지만은 두번 적어도 요거는 어떻게 되죠? 같아지잖아, 그죠? 그렇죠? 이걸 우리는 뭘 하느냐? 이런 걸 우리는 시산표는 원장이 맞나 틀린나를 알아보는데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알겠죠? 그 시산표에서, 이건 우리는 시산표는 원장이 맞나 틀리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작성하지만 한계가 있다, 그죠? 한계. 그 한계가 발견할 수 없는 오류도 있다, 이겁니다. 어떨 경우냐? 바로 이런 경우죠, 그죠? 예, 이런 경우. 예. 즉, 동시에 차변, 대변에 이중으로 기입했다. 그죠? 두 번. 또는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여기에 10원, 20원, 20원이 적어야 이걸 빠뜨려버려서 양쪽 다. 이렇게, 이렇게. 한 건. 빠뜨려버리면 이건 어떻게 되죠? 같아지겠지, 뭐, 그죠? 예. 그래서 차, 대변, 동시 누락. 이런 것도 발견할 수 없다, 그죠? 또, 여기에 자산 10원, 여기에 적고, 부채 10원 적어야 되는데, 여기에 10원을 여기 안 적고, 요 적어놔, 요 비용에다가 까왔다. 그죠? 예. 자산에다가 적을 것을 여기에다가 적었다 하더라도, 금액은 어떻게 되죠? 같아지죠, 그죠? 이런 건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오류, 그죠? 그래, 이런 건 우리가 계정 오류다. 금액은 정확하지만은, 계정이 잘못되면 이런 거는 발견할 수 없다. 이 바로 객관식 문제가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게. 예. 이거 작성하시오 하는 거는 우리가 주관식이니까 시험에 낼 수가 없지만은 기본의 흐름을 알아야 되죠. 그죠? 흐름. 그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죠. 그죠? 예. 그동안 우리 시험에 이게 다섯 번 나왔습니다.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아닌 것, 있는 오류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런 게 이제 객관식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 제가 거래가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거래라 하는 거는 말하면은 이 거래라 하는 거는 어떤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의 정감 변화가 있는 거. 그죠? 만약에 정감 변화가 없는 거는 거래가 아니죠. 그죠? 그래 요 거래도 거래인 것이 있고 거래가 아닌 것이 있다. 그죠? 다 거래가 되는 게 아니고 거래가 아닌 게 있다. 그죠? 요런 게 뭐냐 하면은 뭐 사람을 채용했다 이런 거는 거래가 아니죠, 그죠? 또 물건을 사기로 말로만 주문했다 이런 거, 이런 등등 이런 거는 우리가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회계상 거래를 하는 것은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가 되어야만이 증감 변화가 있는 거, 이걸 우리는 거래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 부분은 장부에 기장하는 것, 요거는 장부에 기장하지 않는 것, 알겠죠? 거래인 것 하는 거는 장부에 기장하는 것, 요거는 장부에 기장하지 않는 것.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증가 감소가 있는 것은 기록하고, 요런 증감이 없는 것은 기록 안 한다, 그죠? 그럼 요런 이제 거래인 것과 아닌 것이 있는데, 그 요 조금 그 들어가면 이제 거래인 것을 구분해서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이렇게 또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럼 교환거래는 뭐냐 하면은 요거는 자산, 부채, 자본에서 증가 감소하는 거는 교환거래를 하고 손익거래라는 거는 말뜻 그대로 손실이나 이익이 생기는 거. 알겠죠? 수익계정이나 비용계정이 한 변에, 한쪽에, 차변이나 대변에, 요게 나오면은 손익거래라 이랍니다. 이게 동시에 나오죠, 그죠? 이게 같이 나오면 이렇게. 자산과 수익, 부채와 비용이 같이 나오면은 혼합거래라 이랍니다. 요거는 혼합거래라는 거는 자산과 수익이 동시에 나오거나 부채와 비용이 동시에 한 변에, 예, 이런 한쪽에 차변이나 대변이 같이 나오면 요거는 혼합거래라 이랍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이런 거래가 있다, 그죠? 차입금 100원과 그 이자 2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현금 120원 되죠, 그죠? 요래 나갔다. 이랬을 때 보세요. 만약에 현금, 요게 120원 나갔습니다. 그죠? 차익금 이자인데, 차익금만 나갔다? 무슨 거래죠? 교환거래. 이자만 나갔다? 손익거래. 같이 다 나갔으면 무슨 거래? 혼합거래라 이랍니다. 요거 나오면은 차익금 부채잖아. 그죠?
부채, 현금은 자산이죠. 자산, 자산이 생, 아, 부채와 자산이니까 교환 거래고. 이자만 나갔다 하면 비용이 생겼잖아. 그죠? 비용, 이자는 비용이니까 손익 거래. 같이 나와 무슨 거래? 혼합 거래랍니다.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에서만 생기는 거는 교환 거래. 요 속에. 요게 들어가 있으면은 손익 거래. 요게 같이 나오면은 혼합 거래랍니다. 예? 아, 요렇게 간단하게 의미만 이해하세요. 중요한 거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붕괴. 붕괴라는 것은 거래를 나누었다, 그죠?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주는 건데, 자, 보세요. 이 거래를 나눠주는데 법칙이 있죠, 그죠? 요거는, 옛날에 이제 말하면 부귀를 처음 창시한 사람이 딱 정해놨습니다, 규칙을. 그 이제 루카 파치오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요래 해놨죠, 그죠? 자산이 증가되거들랑 왼쪽 차변에 표시하고, 부채가 증가되거들랑 대변에 표시하자. 자산의 증가는 차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표시하자.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반대로 부채는 반대가 됩니다. 부채 증가가 대변이고 부채 감소는 차변. 이렇게 자본도 같습니다. 부채하고. 그래서 자본 증가는 대변, 자본 감소는 차변. 그리고 비용이 생기면은, 비용이 발생되면은 차변, 수익이 발생되면은 대변. 요게 붕괴 법칙이라 하는 겁니다. 거래의 8요소. 8개죠, 그죠? 4개, 4개니까. 예, 그래, 거래의 8요소를 하기도 하고, 붕괴 법칙이라 하기도 합니다. 예. 자, 시작.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부채 감소, 부채 증가, 자본 감소, 자본 증가, 비용 발생, 수익 발생. 안보가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부채 감소, 부채 증가, 자본 감소, 자본 증가, 비용 발생, 수익 발생. 차변 요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 대변은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 그러면은 하나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세요. 상품 100원을 매입하고 그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게 이제 거래라 이라는 거죠. 상품 100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죠? 그럼 거래가 발생하면 반드시 장부에 기장하기 위해서 그 전에, 장부 기장 전에 하는 게 바로 붕괴라 합니다. 붕괴. 요 붕괴. 붕괴는 요 거래를 이렇게 요약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는 거, 이걸 붕괴라 이랍니다. 붕괴. 그 어떻게 나눠주느냐? 자, 상품은 무슨 계정이죠? 자산. 자산을 매입했으면은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증가됐잖아. 그죠? 그럼 요게 자산의 증가죠. 자산 증가 어디 있습니까? 차변에. 그죠? 그 요게 적어주고. 100원으로 적고. 응? 현금은 무슨 계정이죠? 현금도 자산이잖아. 그죠? 현금이 지급됐죠. 나갔죠?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감소. 자산의 감소. 그죠? 자산 감소 어디 있죠? 대변. 여기다 적어줍니다. 대변에 현금 100원. 이게 붕괴입니다. 붕괴. 아시죠? 그죠? 이래 한 걸 붕괴라 이랍니다. 붕괴. 원래가 간단히 요것만 알고 있으면은, 상품을 매입했다. 상품이나 자산을 사왔다. 자산의 증가, 자산 증가는 차변에 표시하고, 현금에 자산이 나갔다. 그죠? 자산 감소는 대변. 요게 붕괴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장부에 요걸 그대로 장부에 표시하죠. 요걸 뭐라 하죠? 붕괴장. 요 붕괴를 나타낸 장을 붕괴장이라 하고, 이거는 이제 없어져 버리죠. 이거는 기장 안 합니다. 장부에 이 거래가 발생되면 요 거래가 붕괴 형식으로 장부에 표시됩니다. 요게 알겠죠? 요게 붕괴장. 요 붕괴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는 원리는 뭐 한번 보면은 뭐 벌써 이해했죠, 그죠? 또 한번 보세요. 이번에 상품을 100원을
회상 매입하다. 이런 거래가 발생했다, 그죠? 거래를, 뭐, 이건 거래 발생하면 분개를 하세요. 자, 분개 어떻게 해야 되죠? 한번 보세요. 이걸 이제 왼쪽으로 나눠줍니다. 그죠? 상품을, 일단은 뭐, 사왔죠? 매입이 왔으면 상품 들어왔잖아. 그죠? 상품에는 뭐죠? 자산의 증가. 자산 증가 어디 있죠? 자변. 어, 여기다가 적으면 되겠다. 그죠? 100원. 응? 그런데 요거는 돈을 현금 줬으면 현금인 요게 그 자산의 감소지만 이거는 뭐죠? 외상 매입금. 외상으로 사왔으면 요게 무슨 계정? 부채. 부채가 뭐 됐죠? 증가. 그죠? 여기다 뭐라 적죠? 예? 외상 매입금 100원입니다. 이게 붕괴입니다. 붕괴.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그냥 적지 말고 그냥 말로 할게 보세요. 상품 100원을 매입하고 대금 중 반액은 현금 지급하고 반액은 외상으로 하다. 그럼 어떻게 하죠? 시작. 상품 100원, 현금 50원, 외상 매입금 50원. 그죠? 그게 붕괴. 이번에는 외상 매입금 1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런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그죠? 예. 내가 외상 값이 100원 있는데 그걸 현금으로 갚아줬다. 그죠? 제가 붕괴하세요. 이랬습니다. 외상 매입금은 무슨 계정이죠? 부채. 부채를 갚았죠? 부채가 증가되었습니까? 감소되었습니까? 감소. 부채 감소는 어디 있죠? 자변, 그죠? 그러면 자변에 여기에다가 외상 매입금 100원, 그죠? 그 현금으로 취급하다 현금이라는 무슨 계정? 자산이 감소 나갔죠, 그죠? 자산 감소 어디죠? 대변. 이게 뭐죠? 붕괴, 붕괴, 그죠? 붕괴. 이를 붕괴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번째, 현금 50원과 상품 80원을 갖고, 그죠? 80원을,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원입하여 이런 표현 하는데, 가지고, 이제 말하면 개업하다. 처음에 이제 장사 시작합니다. 그죠? 이런 거래가 생겼다. 이걸 이제 붕괴하세요. 일단 이제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기업 입장에서 현금 50원 들어왔으니까 자산 증가죠. 현금 50원, 상품 들어왔죠. 자산의 증가, 상품 80원. 돈이 얼마죠? 130원. 자, 기업했죠. 그죠? 이게 이제 뭐죠? 자본금. 자본금이랍니다. 예. 그 자본금이 얼마죠? 예? 130원. 그렇죠. 그다음 또 이런 거. 이번에 현금 70원을 빌려주다. 이런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그죠? 요 거래를 붕괴하세요. 붕괴. 자, 현금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현금이라는 무슨 계정? 자산. 자산이 들어왔습니까? 나갔습니까?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죠. 어디 가죠? 대변. 그렇죠. 현금이 나갔잖아. 그죠? 그러면 현금이 나갔는데 왜 나갔죠? 빌려줬잖아. 그죠? 그러면 받을 권리가 생겼죠. 빌려주는 걸 뭐라 하죠? 대여금이랍니다. 아, 대여금 70원. 이렇게. 요건 앞으로 이제 받을 권리가 생겼잖아. 그죠? 자산의 증가. 현금이라는 자산은 돈이 나갔고, 그 대신에 받을 권리가 생겼다. 그 이제 돈 빌려줬는데 요 대여금 70원과 여기에 따른 이자 10원을 함께 오늘 수표로 받았다. 이런 이제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그죠? 이게 거래. 요 거래를 붕괴합니다. 붕괴. 자, 붕괴를 어떻게 할까요?
대여금과 이자를 수표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여금이라는 자산을 받았죠. 자산이 뭐죠? 감소되죠, 그죠? 대여금은 감소됐잖아, 그죠? 자산의 감소. 빌리줬 돈을 받았으니까. 이자는 뭐죠? 수익. 수익은 어디 생기죠? 대변. 여기 생기죠, 그죠? 예, 10원. 이자인데, 우리가 이제 수입이자라 해도 되는데, 그 기준에서 이자 수익이라 하자, 요래 했습니다. 이자 수익. 같은 말이죠, 그죠? 수입이자. 우리는 흔히 이 말 많이 쓰는데, 같은 말인데, 계정합을 이렇게 통일시키자 했습니다. 이자 수익. 요 80원, 몽땅 80원을 뭐로 받았습니까? 수표. 수표를 받으면 뭐라 하죠? 수표는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편의상. 예. 요건 언제든지 우리가 현금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게 붕괴. 이게 붕괴입니다. 제가 지금 한 6개를 했는데, 요거 이해하고 나면은, 아, 붕괴 원리를 알겠죠. 그럼 붕괴 원리는 딴 거 아닙니다. 그죠? 요 부분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그죠? 요거. 예.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붕괴를 할 때 뭐가 들어오면은 차변입니다. 무조건 차변. 알겠죠? 들어왔다 하면 차변이고 나가면은 대변. 아셨죠? 자, 그러면 책 잠깐 한번 보세요. 교재. 예. 예, 33페이지. 예, 그 33쪽에 기본 문제 4번 잠깐 한번 보세요. 4번. 다음 중 회계상 거래인 것 했죠. 그죠? 이거 구분하는, 일단은 구분하고 해봅시다. 1번, 영업용 건물을 빌리기로 계약하다. O입니까? X입니까? X. 이건 들어오지를 않았죠. 그죠? 계약만 했으니까 X. 종업원을 월급 50만 원 지급하기로 하고 채용했다. X. 시간이 흐름에 따라 건물의 가치가 점점 감소한다. 이거 뭐죠? O. 자산의 가치가 감소했죠. O입니다. 거래처로부터 전화로 상품의 주문을 받았다. X. 소유하고 있던 주식이 가격이 하락하다. O. 자산의 가격 하락 감소됐죠. 점포의 상품을 창고업자에게 맡겼다. 상품을 맡겨놨죠. 돈은 안 나갔죠. X. 현금과 상품을 도난당하다. O. 화재로 건물의 일부가 소실됐고 그 금액이 5천만 원이다. O. 현금의 시재액을 조사해 보니까 그 시재, 실재액을 말합니다. 만 원이 부족하더라. O.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O. 그죠? 아래, 예, 이번에는 그 5번을 하기 전에 잠깐 뒤로 넘겨보세요. 37페이지. 기본문제 6번. 예, 다음 글을 붕괴하세요. 일단 붕괴를 보세요. 그 밑에 이제 거기에 정답이 있으니까 그냥 한번 보면서 합시다. 1번, 현금 6만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현금이 들어왔죠. 그죠? 차변의 현금, 대변은 뭐 되죠? 자본금. 상품을 현금으로 매입하다. 그러면 상품은 들어왔죠. 차변에 차변은 뭐 되죠? 상품. 현금은 나갔죠. 대변의 현금. 자산의 감소. 요 3번 원가 만 원을 만 오천 원에 현금 받고 팔았다 그랬습니다. 예. 그럼 뭐가 들어왔죠? 현금이 들어왔죠. 현금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만 오천 원. 상품이 나갔다, 그죠? 대변의 상품 자산의 감소, 만 원. 만 원짜리를 만 오천에 팔았으니까 오천 원만큼 뭐 생겼죠? 이익. 그걸 뭘 한다, 시작. 상품 매출 이익. 5번. 5번은 좀 어렵죠, 그죠? 상품 3만 원을 2만 8천 원에 외상으로 팔았다? 그러면은 상품을 팔았습니다. 상품은 나갔다, 그죠? 원가 얼마짜리죠? 3만 원짜리. 돈 안 받았죠? 뭐라 하죠? 외상 매출금. 외상으로 팔았는데 내가 얼마 받아야 됩니까? 2만 8천 원. 손해봤죠? 요래. 요거는 여기에 같아져야 되잖아. 그죠? 차변에 2천 원 저거에 같아지죠. 이걸 뭐라 하죠? 상품 매출 손실. 그죠? 매출 손실이랍니다. 다음에 6번.
외상 매입금 중에 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외상 매입금은 무슨 계정이죠? 부채. 부채를 지급했으니까 부채가 뭐 됐죠? 감소. 차변에 와야 되잖아. 그죠? 외상 매입금. 현금이 나갔죠? 대변에 현금. 이렇게. 보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보험료는 무슨 계정? 비용. 비용은 어디 적죠? 차변. 현금이 나갔죠? 대변에 현금. 이렇게. 예. 이거 이제 분개를 할 때는 차변, 대변 나눠주는 겁니다. 예. 이제 자 이런 거 보세요. 분개는 조금 이제 우리가 요령을 이래 하면 요령이 가장 자주 나오는 게 현금입니다. 현금 그죠? 현금 또는 뭐 상품이죠 그죠? 그러면 상품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들어왔다. 차변 나갔다. 대변. 그죠? 예. 현금이 들어왔다.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 현금이 나갔다. 대변. 감소. 상품을 매입했다. 차변. 팔았다. 대변. 그죠? 예. 그래서 요게 나오면 이걸 먼저 해버리면 더 쉽죠. 그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래가 나옵니다. 그죠? 예. 차입금 100원과 그 이자 3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런 거래가 생겼습니다. 그죠? 차입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은 차입금을 먼저 보면은 차입금은 무슨 계정이죠? 부채. 부채가 뭐 됐죠? 감소됐죠. 그죠? 그 이걸 먼저 보는 것보다는 요게 현금이 나오면 이게 만만하잖아. 그죠? 현금을 먼저 보세요. 현금이 들어왔습니까? 나갔습니까? 나갔죠? 나갔으면 어디 적고? 그렇죠. 대변에 적어주면 됩니다. 얼마 나갔습니까? 130원 나갔죠. 그죠? 그 내용이 뭐죠? 차입금 100원, 이자 30원 적으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 이걸 먼저 해버리면 쉽죠. 한쪽에 먼저 가버리면, 먼저 나와버리면,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차입금. 뭐, 땅 따지지 말고 그냥. 이자. 아, 이자 줬으니까 뭐라 하죠? 이자 비용. 이래요. 30 이런 식으로 분개할 때 예. 그 이걸 먼저 하면 오히려 더 쉬워져 버립니다. 예. 자 이제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 한번 보세요. 앞으로 오세요. 33쪽 그 아래 5번 자 지금부터 예. 그 33쪽에 5번 그걸 분개합니다. 뒤에 이제 이 분개는 없습니다. 정답이 그러면 지금 그 33쪽에 아래 5번은 분개를 묻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은 교환 손익 호환학과를 묻지만 아직 그건 하지 마시고 5번을 분개합니다. 지금부터 알겠죠? 예. 그 5번을 분개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예. 저하고 같이 합시다. 예. 자 1번 딱 보세요. 외상 매입금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뭐가 보입니까? 현금. 현금이 나갔죠? 대변에 현금 5만원 이렇게 적어버리고 그죠? 뭐가 나갔죠? 그렇죠. 외상매입금 5만원 앞으로 제가 외상매입금 입자 이렇게 적을게요. 예, 한자 뭐 입들 입자 그죠? 들어봤다 이 말이 외상매입금 제가 요 약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 2번도 한번 보세요. 외상매출금 2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만만한 게 뭐죠? 현금이잖아, 그죠? 현금이 들어왔죠? 어느 변? 차변, 그죠? 분개할 때. 차변에 현금 2만 원, 그죠? 대변은 뭐죠? 그렇죠. 외상매출금 2만 원, 이렇게.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그죠? 이제 한번 해보세요. 3번. 3번 분개. 차입금의 이자 5천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일단 현금이 보이면 현금이나 상품을 먼저 하세요. 현금이 나갔죠? 나가면 어느 변? 대변. 그죠? 현금이 나갔다. 5천원. 왜 나갔죠? 이자. 이자는 뭐라 하자 그랬죠? 예, 나갔을 때는 이자 비용. 들어오면은 이자 수익. 그렇죠. 예. 다음 4번.
현금을 원입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그랬으면 현금을 가져왔죠. 들어왔습니다. 어느 변에? 자변. 그죠? 현금 50만 원. 영업을 시작했다. 자본금. 그죠? 50만 원 이렇게. 자본의 증가. 다음 5번. 원가 5만 원의 상품을 7만 원에 팔고 대금은 왜 상하다? 아, 상품이 나갔으니까 상품을 팔았으니까 나갔다, 그죠? 어느 변이죠? 대변. 그죠? 상품, 이렇게. 나갔잖아, 그죠? 원가 얼마짜리입니까? 5만원짜리. 5만원짜리 얼마에 팔았습니까? 7만원에요. 그러면 2만원 이익 봤죠? 같이 그러죠, 그죠? 이렇게. 2만원. 요걸 이익이 생겼다, 팔았다, 그죠? 매출. 상품을 팔았죠? 상품, 매출, 이익. 이렇게. 예. 돈은 요거 팔고 돈 어떻게 했죠? 외상했다. 그러면 뭐라 하면 되죠? 외상 매출금 7만 원. 출자. 예, 외상 매출금 뭐 약자를 열어 적을게요. 6번. 6번 한번 보세요. 차입금과 이자를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랬습니다. 뭐 차입금과 이자보다 먼저 현금을 먼저 보세요. 현금이 들어왔습니까? 나갔습니까? 나갔다, 그죠? 어느 변? 대변. 예. 얼마가 나갔죠? 5만 5천 원. 왜? 원인이 왜 나갔죠? 차입금과 이자. 그죠? 예. 그냥 적어봐도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차입금과 이자. 이렇게. 이자가 나갔으니까 뭐라 하죠? 이자 비용. 차입금 5만 원. 이자 비용 5천 원. 이렇게. 7번. 현금을 차입하다. 가져왔다, 그죠? 현금이 들어왔죠? 현금이 일단 돌아왔습니다. 현금 10만원. 왜 돌아왔습니까? 차입금 10만원. 빌려왔으니까 부채의 증가. 8번. 수수료 3천원 현금 취급하다. 현금이 보이네, 그죠? 현금이 나갔죠? 뭐 대변에 현금. 그죠? 예, 현금 3,000원.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하고. 수수료 나갔죠? 그죠? 수수료 비용이라 합니다. 수수료를 받았으면 수수료 수익, 이렇게. 예. 하나 더, 9번. 9번 한번 보세요. 현금을 도난당하다. 현금이 돌아왔습니까? 나갔습니까? 나갔죠? 예, 대변의 현금. 그죠? 예. 나갔으니까. 현금 8,000원. 왜 나갔죠? 도난. 이거 뭐라 하면 되죠? 그냥 잡손실. 그냥 잡손실. 잡손실 때문에 됩니다. 잡다한 손실. 도난 손실해도 되고, 예, 잡손실. 이렇게. 이게 붕괴입니다. 아, 붕괴하는 게. 예. 자, 보면은, 보세요. 차변에 계정 과목이 있으니까 대변도 있고, 차변에 있으니까 대변도 있고, 이걸 뭐라 했죠, 아까? 예? 거래의 이중성. 거래의 이중성이랍니다. 알겠죠? 거래, 다시 시작. 거래의 이중성. 거래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나갔으면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원인. 원인과 결과. 금액이 같죠? 그죠? 요 5만원, 요게도 5만원. 요게 2만원이면 요게도 2만원. 5천원, 5천원. 똑같잖아. 그죠? 이렇게. 요게 7만원이면 요것도 7만원. 이걸 뭐라 했죠? 대차 평균의 원리. 그죠? 그럼 이런 거래가 아무리 많아도 이 합계는 이 차변 합계와 대변이 항상 같아지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항상 같아진다, 그죠? 요걸 가지고 뭘 한다 그랬죠? 원장이 맞나 틀린 나를 알아봅니다. 그게 뭐죠? 시산표. 이 시산표 하는 말은 시산표 한자는 이랬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시험 삼아서 시험. 시험 삼아서 계산해 보는 표다. 계산하는 표. 왜 시험, 무슨 시험 삼아서 맞나 틀린 나를 시험해 보는 표. 그게 시산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붕괴라는 것은 항상 계정이 같다. 거래의 이중성.
금액이 같다, 대차 평균의 원리. 그 다음에 전체가 같아진다, 이걸 뭐라 하죠? 요, 전체 같아집니다. 그죠? 요걸 가지고 검증해 본다,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그럼 이런 원리인데,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나중에 요거 이제 붕괴를 가지고 이제 요 장부가 이제 이거죠. 이게 이제 진짜 장부입니다. 그죠? 장부 작성하는 거 해봐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시험에는 이게 많이 안 나옵니다. 가끔 가다가 한두 문제는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만은 이게 중요, 이 자체가 시험에 대비하는 게 아니고 붕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붕괴 원리는 나중에 이제 회사 뭐 아파트 관리 사무소장 가시더라도 이거는 해야 됩니다. 이걸 해서 우리가 기계에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붕괴는. 하고 나면 이런 장부는 자동적으로 전산화되어가지고 나와버립니다. 출력. 아시겠죠? 이런 거 이제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입력하면 되죠. 이걸 하나하나 뭐 손을 작성하는 게 아니고 요것만 딱 집어넣어버리면 자동적으로 탁 나와버립니다. 이래. 전산화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죠. 그죠? 붕괴하는 거는. 그래서 요 붕괴 원리는 결국 이거다. 그죠? 자, 시작.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부채 감소, 부채 증가, 자본 감소, 자본 증가, 비용 발생, 수익 발생. 차비만 해보세요. 시작.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 대변은 시작.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 예, 거래의 8요소로 합니다. 8요소. 그럼 요 비용이 소멸되면 어디 가죠? 대변. 수익이 소멸하면은 자변. 그러면 10개 되죠? 10요소라 이랍니다. 그까지 해버리면은 비용의 소멸, 수익의 소멸. 그러면 10개면 10요소. 아시겠죠? 그 요거 순서 시작. 거래, 붕괴, 원장, 시산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까지. 요게 반복되는 걸 뭐라 하죠? 순환과정이라 이랍니다. 순환과정. 예, 오늘은 우리가 요 붕괴까지 했습니다. 첫날인데, 예, 하고, 예, 오늘 수업은 여기서, 예,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뭐 조금 이해됩니까? 예, 기본 원리는, 예, 이렇게 진행할 거니까. 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질문 있으면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